자작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핵법을 모색했습니다. 정부의 첫 강화도 투어는 많은 분들이 종종 하실 텐데, 투어로 와서 우연찮게 이제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그때 우연히 서문김밥을 한번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이제 서문김밥에 아침 7시에 문을 여는데 대부분 줄 서서 먹고, 거의 한 주말 같은 경우에 점심쯤 되면 재료가 소진돼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7시 조금 넘은 시간이긴 한데 지금도 줄 서서 구매하고 계세요, 다들. 그리고 서문김밥의 특징은 볶은 당근 같은데 심플하지만 심플한 만큼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는, 제 입에는 맞는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왔습니다. 원래 강원도에 몇 개의 명을 넘어가는 코스로 투어를 계획했었는데, 강원도 쪽에 일부 비예보가 있어서 급하게 어제 전날 강화도로 왔는데요. 오늘 코스는 강화도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고 저희도 여러 번 왔던 장소라 익숙하긴 한데, 오늘은 기존과 다르게 저희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항상 초지대교 인근 그 인삼센터에 주차를 하고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코스를 주로 라이딩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 강화 고인돌 체육관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고려산을 넘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은 성모도까지 같이 돌아서 성모도를 돌아 반시계 방향 동막 해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코스로 약 한 102km 정도? 100km가 좀 넘는 코스고요. 날씨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하지만 강화도는 중간중간 보급할 곳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걱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도 그럼 알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문사입니다. 강화도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게 선덕여왕 때 지어졌던 절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떤 어부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 부처님 그거를 건져서 여기에 봉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본 적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입구를 보니 여수 향이람이 생각납니다. 이게 무슨 어필이야? 한마디로 안 올라가겠습니다. 참고로 향이람은 매표소에서 올라가도 된다고 해서 올라갔고요. 여기는 아예 묻지 않겠습니다. 안 가는 게.
나의 도가니를 위해 돌아가시죠. 시원한 음료수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까까 물도 떠왔어요. 여기 며느리 비빔밥집은 일단 뭐 인터넷 보고 오긴 했는데 강화도에서 뭐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려면 조금 많이 거하게 해산물 종류를 먹을 때가 많았는데 아 칼국수를 먹기도 했죠. 장칼국수 같은 거, 매운 칼국수. 그런데 부담 없이 조금 집밥 같은 느낌에 담백하게 약간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집에서 먹는 비빔밥 같은 거라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라이딩 도중에 중간에 보급할 때는 오히려 자극식을 먹으면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점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살얼음이 동동동동동. 어, 뜨거워. 얼음이 너무 맛있게 씹혀. 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무사히 101km를 다 타고 다시 강화 고인돌체육관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코스는 전체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지 없는 굉장히 낙타 등 많은 코스였고요. 해안 도로 따라서 달리니까 선선한 바닷바람이 좋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라서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많이 더웠습니다. 여름에는 라이딩은 짧게 짧게 하시면서 중간중간 많이 쉬시고 물 보충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야죠. 먹어. 고기가 기다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